마지막 네 번째 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구현된 온라인 전시관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연을 통해서는 네 가지 전시 자료에 담긴 내용만을 간략하게 보여드렸지만, 한글특별전 온라인 전시관에는 총 150여 건의 전시 자료를 토대로 각기 인물, 단체, 사건, 장소, 문헌, 물품, 개념에 대한 약 500여 건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 자료에 입각한 다량의 정보를 담고 있는 온라인 전시관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각기 나누어져 있던 박물관의 자료 보존 및 전시 기능과 인문학 연구자의 저작 활동을 하나로 종합하는 획기적인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라는 표현은 곧 그러한 온라인 전시관의 융합적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적 성격을 지닌 장서각 한글특별전 온라인 전시관은 크게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글 고문헌 자료를 연구하거나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자료를 토대로 조선시대의 문화나 한글 문헌에 대해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 자원 또한 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거나 콘텐츠 제작에 있어 조선시대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문화산업 영역의 종사자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영역에 있어서 장서각 한글특별전 온라인 전시관은 활용 가치가 높은 콘텐츠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가운데 향후 여타 인문학 자료의 오프라인 전시를 온라인 공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토대로 인문학 영역에서 더욱 다양한 온라인 전시관이 제작되고 서비스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